삼성가의 이름을 물려받은 차세대 리더들이 전통을 깨고 새롭고 대담한 길을 걷고 있다. 정혜인, 이원주, 문서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기존 재벌가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파격적인 선택과 진취적인 행보는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정혜인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무게를 안고 자라왔다. 그러나 정혜인은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한다. 어머니인 배우 고현정과의 거리가 어린 시절에는 멀었지만 최근 SNS를 통해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정혜인은 새어머니 한지 씨와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가정 내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다. 그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최근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스무디킹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등 남다른 경험을 쌓고 있다. 신세계 그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인턴십 경험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정혜인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재벌가의 후계자로서의 삶을 넘어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혜인의 숨겨진 재산 규모. 신세계 재벌가 딸이지만 독립적인 자산가로 성장 중? 정혜인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딸로서 어린 시절부터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큰 무게를 안고 자라왔다. 그러나 그녀의 자산 규모는 단순히 아버지의 후광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혜인만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으로 자신만의 재산을 쌓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정혜인이 가진 구체적인 자산 내역을 밝히며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정혜인의 주요 자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소유한 고급 부동산들이다. 현재 그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빌라는 약 15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녀는 최근 제주도의 고급 휴양지 인근에 별장을 구매했으며 이 별장의 가치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정혜인은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고 있다. 정혜인은 국내외 주식 및 펀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그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 주식에 약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에도 3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정혜인은 재벌가의 자녀로서 안정적인 자산을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식과 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예술품 수집 역시 정혜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투자 분야 중 하나이다. 그녀는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미국 출신의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정혜인이 소유한 예술품 컬렉션은 약 5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며 그중 일부 작품은 매년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예술품 수집을 단순한 취미로 여기지 않고 투자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선별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혜인의 자산을 종합하면 총 45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이 금액은 그녀의 독립적인 투자와 자산 운영을 통해 축적된 금액이며 이는 단순히 신세계 그룹에서 물려받은 유산이나 부친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온 결과이다. 정혜인은 부동산, 주식, 예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재벌가의 딸이지만 독립적인 자산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녀는 최근에는 스타트업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보호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정혜인이 단순히 부친의 영향력에 의지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자산가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원주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딸로서 삼성가의 공주로 불리며 자라왔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그저 전통적인 재벌가의 자녀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최근 시카고의 비영리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이다. 이원주는 삼성의 상징인 갤럭시 대신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가 전통적인 이미지를 깨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 삼성가의 후계자로서 그녀의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자유로운 사고 방식과 진보적인 태도로 대중과 소통하며 현대적인 삼성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새로운 세대 재벌가 자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원주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딸로 삼성가의 공주로 불리며 자라왔다. 재벌가 자녀로서 주목을 받는 이원주는 단순히 가문의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립적 자산을 구축해가고 있다. 그녀가 소유한 재산과 관리 방식은 대중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자산 규모와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이원주는 서울의 최고급 지역인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빌라는 약 2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는 삼성가의 후계자이지만 글로벌한 안목을 갖춘 이원주의 자산 관리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국내외 여러 지역에 걸쳐 부동산을 분산 투자하며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원주는 금융시장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유럽 시장의 주요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 주식에 약 8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펀드에도 4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총 약 150억 원을 해외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이원주는 자신의 자산을 분산시키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예술품과 명품 수집에도 이원주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는 주로 현대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영국 출신의 예술가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 컬렉션의 가치는 약 50억 원으로 평가되며 일부 작품은 미술 시장에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이원주는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컬렉션과 빈티지 명품 가방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며 이 명품 컬렉션의 가치는 약 10억 원에 달한다. 이원주는 현재 시카고대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시카고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이 인턴십 경험은 그녀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원주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업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이러한 기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원주의 독립적인 자산을 종합하면 현재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 종합은 약 5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가의 자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녀 스스로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축적한 자산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자산 관리 방식을 보여준다. 그녀는 기존의 재벌가 자녀와는 다르게 재산 관리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해가고 있으며 이 모든 자산은 앞으로 그녀가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주는 삼성가의 후계자로서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대중에게 삼성가의 젊은 리더가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원주의 자산 관리 방식은 재벌가 자녀로서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세계적 안목과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서윤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딸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패션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며 공부하고 있다. 문서윤은 재벌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며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패션과 뷰티에 대한 트렌디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으며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문화적 감각과 창의성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한 경력까지 드러나며 대중에게 큰 화제를 모았고 이는 그녀가 단순히 재벌가의 자녀가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혜인, 이원주, 문서윤 이 세 명의 행보는 전통적인 재벌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기존의 틀을 깬 충격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이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대중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그저 사업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재벌과 자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없던 파격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현대 사회와 교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다. 정혜인의 따뜻한 가정 내 관계, 이원주의 글로벌한 비전, 문서윤의 창의적인 문화 감각은 그들이 개척해 나가는 길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틀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혜인, 이원주, 문서윤은 앞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삼성가의 젊은 리더들이 보여주는 자유롭고 대담한 행보는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 자녀로서 가문의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립적 자산을 쌓아가며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문서윤이 가진 구체적인 자산 내역과 투자 전략을 살펴본다. 문서윤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약 12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도 투자를 하여 그 가치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문서윤은 재벌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투자 감각을 발휘하며 국내외의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그녀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문서윤은 예술과 패션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예술품과 명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녀의 컬렉션에는 프랑스와 미국의 현대 미술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예술품의 총가치는 약 40억 원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녀는 트렌디한 감각을 반영한 한정판 예술 작품을 선호하며 최근 경매를 통해 유명한 현대 미술가의 작품을 추가로 구매하였다. 또한 문서윤은 패션 아이콘으로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컬렉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명품 컬렉션의 가치는 약 20억 원에 달한다. 문서윤은 금융시장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주요 패션 및 문화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녀는 특히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헤네시 그룹과 구찌 등의 패션 대기업 주식에 약 5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그녀의 패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반영한다. 또한 그녀는 글로벌 펀드에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안전하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패션과 문화 산업에 대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서윤은 인스타그램에서 약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며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녀는 매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그녀가 단순히 신세계 그룹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문서윤이 소유한 자산을 종합하면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이 자산은 그녀가 가문의 후광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자한 결과이며 부동산, 예술품, 명품 컬렉션, 해외 주식 및 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산 투자하고 있다. 문서윤의 투자 스타일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패션과 문화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잘 반영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윤은 단순히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패션과 문화 분야에 쏟아 부으며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패션 및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스타트업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러한 독창적 비전과 지속적인 자산 확대는 그녀가 재벌가의 자녀라는 틀을 넘어 패션 업계에서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